마미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말문이 빵 터지는 세 마디 영어에 저는 쪼티처입니다. 헬로. 자, 벌써 12번째 책을 가지고 만나게 되었어요. 원래 제가 How are you? 하고 이제 시작할 때 인사를 하죠. How are you today? 그러면 뭐 그때 기분을 얘기하잖아요. 뭐 happy, bad, pretty good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로 인사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How was your day?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간이 하루 중에 일과를 거의 마친 저녁 때쯤 시간이에요. 요럴 때 사람들을 만나서 오늘 하루 어땠어? 어떻게 오늘 잘 지냈니? 뭐 이렇게 학교를 갔다 온 우리 아이들이나 아니면 뭐 회사를 갔다 온 남편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이제 유치원에서 끝나서 돌아온 우리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너의 오늘 하루는 어땠어? 잘 지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How was your day? 이렇게 물어봐요. 과거형 나오죠. Was. So, how was your day? 오늘 어땠어? 오늘 하루 재밌었어? How was your day? How was your day? 그러면 좋았으면 oh, good. It was good. 별로였어요. It was bad. Good 아니면 bad. 그 외에 많은 대답들이 있을 텐데 뭐 그거는 차츰차츰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물어본 이유는 바로 오늘 책 제목이 How was your day at kindergarten? 이에요. 유치원에서 이제 돌아온 나나에게 물어보는 질문이죠. How was your day at kindergarten? 오늘 유치원에서 어땠어? 뭐 했어? 너무 궁금하잖아요. 밥은 뭐 먹었니? 뭐 선생님 말씀은 잘 들었니? 그걸 다 묶어서 할 수 있는 말이 How was your day at kindergarten? 요거죠. 그러면 우리 나나는 오늘 하루를 잘 지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here we go. 나나는 뭐 잘 지냈겠죠? 자, how was your day at kindergarten? 오늘 어땠니? 했더니 나나가 와, 책을 보면서 대답해요. It was really good. It was really good. 이렇게 오늘 하루가 어땠냐는 그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대답도 it was was라는 말 있어요. was는 is의 과거형이죠. So it is very good의 과거형. It was very good. 좋았어요. It was very good. 왜 좋았을까요? 그랬더니 엄마 또 궁금한 거예요.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계속 엄마하고 나나는 과거형으로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What did you do? 뭐 했는데?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천천히 보면 What did you do죠? 네? 자, what이랑 did랑 합치고 did하고 you하고 합치고 합쳐서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다시 한번 What did you do? Did you? 이렇게 연결이 돼요. What did you do? 뭐 했는데? What did you do? 하고 과거형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 나나도 나 노래했어요 라는 sing 이라는 노래하다의 과거형으로 얘기해요. I sang song. I sang songs. sing의 과거형 sang 요거 하나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또 그랬더니 엄마한테 노래 좀 해봐. Can you sing for me? Can you sing for me? 엄마한테 노래할 수 있어? 그러면서 엄마 앞에서 of course 하네요. Of course 하면서 할 수 있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뭐 했니? 라고 대답했을 때는 I sang 이라고 과거형으로 대답했고요. 엄마가 Can you sing for me? 할 때 sing 여기서는 과거형으로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can이라는 말이 뭐뭐 할 수 있니? 라는 그냥 과거로 물어볼 수 있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can you sing for me? can you sing for me? 라고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of course, of course 이렇게 대답했고요. 오! 그랬더니 와! 와!
노래를 했네 말했더니 와우 wow, you're excellent. 엄마가 또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자, 칭찬하는 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Excellent, good, perfect. 그렇죠. 그다음에 진짜 좋을 때는 awesome, super great. 그런 말 좋아해요. 저는 슈퍼자 들어가서 말하는 거 좋아해요. 그냥 super great 이런 거. 자, 그렇게 칭찬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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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죠. 그랬을 때 and I danced 춤도 췄어요. 아, 춤추다 dance에 우리 과거형 dance에다가 d를 하나 더 붙였죠. 그래서 danced. 자, 이렇게. 나 춤도 췄어요. 했어요. 그랬더니 나나 엄마랑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자, Can you dance for me? Can you dance for me? 그러면 춤좀 한번 춰볼래? 하면서 Of course! 하면서 또 춤을 추네요. 자, 그러면 또 우리 칭찬해줘야 되잖아요. 어떤 칭찬이 있었어요? Wow! You are excellent! Great! Awesome! Fantastic! 이런 거 칭찬 많이 많이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루를 잘 보낸 우리 나나와. 자, 우리 오늘 내용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어땠어? How was your day? How was your day? 자, 그렇게 말씀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좋았어요. It was good. It was good. 나쁘면, it was bad. It was bad. 자, 그 다음에 뭐 했어?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그래서 나뭐 했어요? 라고 말을 하려면 많은 동사의 그런 과거형들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혹시 이제 조금 더 영어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마 과거 동사형을 찾아서 동사의 과거형도 한번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워크지에서 동사의 과거형에 조금 초점을 두기보다는 일반 동사, 그치? 우선은 동사를 활용을 잘할수 있어야 이 동사의 과거형도 저희가 또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쉽게 아이들이 말할 수 있도록 I can이라는 말을 앞에 붙였어요. 그래서 나 춤출 수 있어요. I can dance. 나 노래할 수 있어요. I can sing. 나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 I can draw. 그다음에 나 책도 잘 읽어요. I can read. 아, 그러면 진짜 잘할 때는 여기 하트에다가 다 색칠을 해주고요. 그냥 중간중간 so-so 그냥 그렇게 해요. 할 때는 두 번. 그다음에 글쎄요 잘 못해요 하면 그냥 하트에 하나 이렇게 같이 색칠하면서 아이들하고 동사 연습 조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그림에 우리 나나가 뭘 하고 있는지 I can dance, I can sing, I can read 이렇게 연결하는 거 조금 쉽지요? 자, 그다음에 아이들하고 하는 마지막. 자, 너는 뭐를 잘하니? What can you do? 너는 뭘할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엄마 나 노래 잘할 수 있어요? I can sing. 그쵸? 하얀 백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채워갈 수 있도록 어머님들이 그냥 유도를 해주세요. 너는 What can you do? 너는 뭘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아이들 대부분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하잖아요. I can draw 하면서 draw 그림 막 예쁘게 그리고 하면서, 책에서는 과거형도 나오고, 동사의 과거형 뭐 활용하는 것도 조금은 나왔긴 하지만, 워크시트에서는 그냥 제가, 그런 과거형을 많이 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머님들이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시고 싶으신 어머님들은 개별적으로 잘 찾아서 한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또 다음 기회에 저희 만나서, 동사 과거형도 많이 많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또 인사를 드릴게요. 우리 have a nice day. 인사할게요. Bye bye.